올 들어 경북 동해 연안에 처음으로 냉수대가 발생했습니다. 이례적으로 4월에 강력한 냉수대가 닥친 건데 양식장들은 초비상입니다. 장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영덕과 울진 연안에 올 들어 처음으로 냉수대가 발생했습니다. 냉수대는 바다 아래의 찬물 덩어리가 물이 뒤집히면서 수면으로 올라와 수온을 5도 안팎까지 급격히 낮추는데 일부 해역에선 2, 3도까지 떨어졌습니다. 이런 급격한 수온 변화는 양식 어류에 심한 스트레스를 줘 집단 폐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양식 어민들은 냉수대는 보통 여름과 가을철에 심한데 4월에 이렇게 강력한 냉수대는 처음이라며 양식 어류의 폐사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다며 걱정입니다. 이런 냉수대가 처음이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해져가지고 대량 폐사가 발생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. 수산당국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수온 변화가 클 때는 취수와 사료 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또 올해는 예년과 달리 5월부터 9월까지 냉수대가 불규칙적으로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. 보통은 한 8, 7월 달 이렇게 넘어가야 많이 생기거든요. 예. 근데 올해 지금 벌써 4월 달에 이래 조금 이례적으로 뭐 케이스로 좀 발생을 했으니까요. 작년보다는 많이 발생할 것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. 경북 동해안 연안에서는 지난 2013년 냉수대로 인해 양식 어류 100만 마리, 60억 원어치가 폐사하는 등 갈수록 냉수대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.